참 고민이 많았었고, 사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회의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조금 질문하시기 어렵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직접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6명의 멤버가 앉아 있고 이 뒤에 앨범 자켓 사진에는 또 우리 시원 씨가 함께 촬영을 했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앨범에는 우리 시원이가 함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시원 씨, 동해 씨, 은혁 씨가 오랜만에 군 전역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앨범이었었는데 아쉽게도 함께 하지 못하게 됐고요. 저희 멤버들 또한 이번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라도 우리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께 저희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뷰어스 이소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세 가지 있는데요. 아까 김희철 씨가 늘 해왔던 댄스곡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나이랑 연륜이 있으니까 성숙한 걸좀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슈퍼주니어 가진 좀 미트적인 면모에 남성미를 더하려면 좀더 고민이 필요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어떤 노력이나 고민들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난번 데뷔에서는 좀 수트를 입긴 했는데 컬러풀한 의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검은색이라서 좀 차분한 의상인데 좀 어떤지 궁금하고 이전에 성숙미에 달라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일단 더 먼저 올라가자면 사실 저는 처음에 정규 앨범 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도 그렇고 요즘은 심지어 CD를 넣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이프부터 했던 세대인데 이제 CD를 넣는 것도 없어질 만큼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뀐 데다가 뭔가 저는 그동안 항상 저희 슈퍼주니어의 다른 수록곡들이 굉장히 좋아요. 뭐 발라드, 뭐 도롯이라든가 머문다라든가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규로 다 채워서 낸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반대를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CD를 그래도 우리가 테이프부터 했기 때문에 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냈고 그러면서 이제 타이틀곡을 선정할 때도 이제 비처럼 가지 마요. 그리고 신 스틸러 그리고 블랙스투 세개 중에서 굉장히 각축을 이렇게 나눴는데 신스틸러는 그동안 저희가 정말 했던 즐거운 분위기 정말 노는 분위기의 그런 타이틀곡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블랙스투를 좀더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뷔 때는 약간 컬러풀한 정장 약간 노는 분위기의 정장의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어떤 좀 반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가려고 신스틸러에서 블랙스 쪽으로 좀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또 데뷔 때를 기억해 주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자, 혹시 답변이 마음에 드셨나요? 좀 부족한 게 있다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성숙미, 예. 저희가 이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사실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정말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노련미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무 연습을 해도 동작들이 어렵고 힘든 안무더라도 제가 오랫동안 뭐 콘서트도 하고 여러 곡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멤버들이 이제는 자기 걸로 습득하고 소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서 안무도 그렇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 때도 이런 포즈들이라든지 어떤 표정들이 있어서 야 이제는 멤버들이 나이를 먹었는데 그냥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힘이 빠진 게 아니라 그 세월의 흐름과 또 그런 것들을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좀더 남자로서 더욱 멋있어지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나이 드는 게 참 무서웠거든요. 아, 어떡하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뭐 저랑 희철 씨가 어느덧 35살 이제 이제 몇 달 두 달 한 달 한 반 정도만 지나면 이제 36살이 되는데 그만하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마음만 아직도 또 어리기 때문에 또 오랫도록 또 슈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특 씨 저희 아직 30대 초반이에요. 아, 전 중반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마음만 어린 게 아니라 네. 그거 같아요. 그냥 남자는 또 30대부터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예, 네, 그 말처럼 뭔가 저희들도 이제 정말 남자다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앨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전원 기자고요. 그 슈퍼주니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른 곡이 2009년의 쏘리쏘리인데요. 그때도 처음에 검은 정장 입고 티저부터 나와서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오랜만에 또 나오셔서 또 블랙수트라는 타이틀에 오늘도 블랙수트 입고 계시고 그래서 그 쏘리쏘리의 연장선상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그때와는 어떻게 다른지 차별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때 쏘리쏘리 당시에 진짜 뭐 안무도 너무 좋았고 노래도 너무 좋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수트 의상도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슈퍼주니어가 수트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항상 앨범 낼 때마다 그 이후로도 앨범을 낼 때 뭐 여러 가지 의상들을 시도를 해봤지만 사실 저희 슈퍼주니어만큼 수트가 잘 어울리는 그룹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그때는 조금 어릴 때 약간 예를 들면 그 좀 캐주얼한 수트들을 입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남자다운 모습의 어떤 수트를 갖춰 입고 플러스로 또 하지만 또 트렌디함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번에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심심하지 않은 수트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슈퍼주니어 하면 수트다라는 어떤 그런 정석을 좀 만들고 싶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정장을 한번 입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에서도 사실 쏘리쏘리에서는 그때 사실 멤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멤버들로만 굉장히 꽉 채운 구성을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이번에 무대에 여섯 명이 서게 되면서 좀 그런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좀 더 많은 멤버들로 무대를 꽉 채웠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무대를 빛내주시는 또 다른 댄서분들과 또 새로운 퍼포먼스를 준비했으니까 그 점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네, 예. 이쪽 예, 가운데 보시면 되고요. 예, 네. 스포츠 경영자 하경환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예, 질문 좀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오랜만에 정규고 한데 사실 앨범 발매 전에 좀 악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 그 시원 씨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거의 녹음도 해놓고 뮤비도 찍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빠지시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 내에 미치는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이제 시원 씨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보완을 하면서 팀 내에서 좀 어떤 얘기가 좀 오가고 좀 없는 동안에 좀 어떻게 자리를 메워보자 뭐 이런 말씀들이 오갔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퍼포먼스를 아까 좀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희철 씨께서는 지금 얼마 전에 또 부상 관련 얘기를 하셔서 지금 또 팬들이 또 이게 안무 같은 소화가 괜찮을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직접 그 말씀을 좀 하셨던 희철 씨께서 좀 상태가 좀 어떠신지 하고 또 이번 그 앨범 퍼포먼스를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희철 씨의 지금 현재 상태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슈즈 리턴즈를 보면 SNS에 어떤 그런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든가
자기 감정을 담은 글을 쓰면 SNS 탈퇴하기를 저희가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다행히 탈퇴는 안 하고 이제 멤버들한테 그 두드려 맞는 걸 이 그 라이브 영상으로 이제 송출을 해서 팬분들과 이제 멤버들한테는 이제 용서를 받은 상태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교통사고를 11년 전에 이제 난 후부터도 계속 이제 컴백할 때마다 늘 들었던 게 뭐 무대에서나 어떤 이런 모습을 뭐 돈돈 때부터 로쿠커 때부터 무대를 보여주면은 이제 군대 나가라, 이제 군대 빼려고 교통사고 냈다라는 등등의 이제 당연히 그런 글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가 이제 쏘리쏘리 때 이제 어떤 은혁이가 안무 부분을 많이 또 그 얘기를 해줘서 뒷부분에만 나오게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또 와 뒤에만 나오고 꿀빠네, 와 되게 편하게 돈 번다, 뭐 이런 항상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소집 해제하고 마마싶다 데빌 그때도 늘 군대 나가라부터 시작해서 또 늘 이런 또 재밌는 모습, 또 열정적인 모습, 콘서트를 하면 또 군대 나가라, 그래서 이제 뒤에만 이제 나오게 또 멤버들이 조율을 해주면 꿀빤다, 뭐 이런 굉장히 어쩔 수 없는 굴레인 것 같아요. 그런 인터넷 댓글들이라는 존재가. 그러면서 아, 한 번쯤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하고 타이밍을 보다가 이제 어쨌거나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사실 계속해서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서도 사실상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고 그나마 더 안 나빠지게 유지를 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또 우리 은혁이랑 신동 씨 그리고 멤버들이 이제 또 이번 블랙스2에서도 멤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만 또 저를 나오게 또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한 게 사실 우리는 굉장히 퍼포먼스 팀이고 굉장히 멋있고 노래도 잘하고 멋있는 팀인데 저로 인해서 그동안 안무를 많이 바꿨었거든요. 제가 발목을 아예 쓰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뭔가 더 멋있는 춤을 저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팀으로서 또 폄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는 내가 SNS에 관종짓을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글을 남긴 상황이라서 사실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꾸준히 또 그들은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 거고, 근데 뭔가 적어도 저를 그리고 우리 슈퍼주니어를 지지해주는 팬들한테는 한 번쯤 얘기를 해주고 팬들이 어떤 그런 악성 댓글에 있어서 그동안 아 왜 우리 오빠들은 고소를 안 하지, 왜 우리 SM에서는 고소를 안 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답답했는데 거기에 조금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또 우리 악플계의 또 전문가 우리 김가연 누나랑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가연 누나는 정말 선플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가연 누나랑 제가 굉장히 저희 스타골든벨 때부터 친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누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해도 보통 연예인들은 선처를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아니야 이처럼 그런 거 하지 마, 선처하지 말고 그냥 보여줘야 돼 이러면서 해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일단은 그냥 이렇게 글만 남기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굉장히 또 했죠. 참 저도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오히려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더 열심히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우리 멤버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현재 분위기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12년, 1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그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멤버들이 어떠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냥 자포자기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매번 저희들이 또 잘 이겨냈었고 또 그 위기를 잘 이겨내면 또 다른 또 기회가 온다라고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여섯 명이서 더 똘똘 뭉치게 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잘 견디다 보면 또 저희 슈퍼주니어한테 또 좋은 일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늘 항상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상황들이 이렇게 되긴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화기애애함과 위트함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에너지를 또 우리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 에너지를 전달하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활동 또한 역시 한 명이 더 줄었다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한 명이 더 한 발짝 더 가서 메꾸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 박희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 두 개 드릴게요. 첫 번째는 뮤직비디오 보면 엑소의 로또 뮤직비디오하고 뭔가 비슷한 아이템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슈퍼주니어는 사실 후크송이라는 거를 이제 한국에서 거의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팀이고, 그리고 그런 콘셉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왔었고, 코러스에서도 오토튠 많이 쓰는 팀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곡을 들어보니까 그런 요소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의 그 깔끔한 목소리를 더 살린 듯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혹시 음악적으로 좀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뮤직비디오를 말씀드리면은 그 엑소 분들의 로또란 뮤직비디오랑 비슷한 저는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 이제 도입 부분이 이제 리와인드 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요즘 그 기법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이 쓰는 기법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신동 씨?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또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영향을 받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뮤직비디오에 비슷하게 느낀 점은 아무래도 이런 오브제들이나 색감들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용상의 느낌은 좀 다르긴 한데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 비슷하다고 느끼고, 또 하나는 같은 회사의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프로듀서 이수만 선생님께서 또 직접 다 프로듀싱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할 수 있다라는 느낌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하지만 충분히 다르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뭐 슈퍼주니어 하면 뭐 후크송, 그리고 뭐 이제 기계음을 많이 쓴다라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인 가요계 흐름 자체가 후크송이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쏘리쏘리를 외친다거나 텔미를 외친다거나 지지지를 외친다거나 그런 어떤 분위기의 흐름이었더라면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번 트렌드는 뭘까 참 이야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요즘 가요계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후크송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기계음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지 우리가 무대에서 우리 목소리로 그리고 멋진 퍼포먼스를 들려드리면 그게 좋은 곡이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슈퍼주니어가 그런 노래뿐만 아니라 이런 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면 또 앞으로 향후 13년 동안 또 열심히 또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서요. 다양한 시도를 또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비즈엔트 이윤호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워낙 슈퍼주니어가 한류 제왕이라는 수식어를 얻으신 팀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2년간 이제 K-POP 그룹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어떤 경향들이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방탄소년단처럼 SNS나 뉴미디어를 통해서 진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속사 후배 NCT처럼 좀 아예 다국적 그룹이 좀 유연하게 생겨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환경에서 슈퍼주니어가 이렇게 내세울 글로벌한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수식어를 붙여주셨었는데, 뭐 한류 제왕이다, 한류 광개토 대왕이다, 정말 저희가 버거울 정도로 좋은 수식어를 우리 기자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셨었는데요. 지금도 또 그렇게 또 잘 해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시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우리 NCT 우리 후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다국적 그룹, 좀 저희도 사실 시작은 중국인 멤버가 또 함께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저희가 활동할 때는 K-POP이란 자체가 해외에서는 그 매니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었다라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 K-POP 자체가 하나의 문화 컨텐츠가 돼서 소수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 아닌 다수가 좋아하는 또 음악으로 바뀌었었고, 이게 좀 옛날 얘기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우리 뉴키즈 언더블락이라든가 저도 그때 잘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또 마이클 잭슨이라던가 우리가 해외 팝스타를 보고 열광하고 좋아했던 것처럼 이제 시대가 변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 K-POP을 그렇게 또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은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또 저희 팀의 장점이 슈퍼주니어 말고도 슈퍼주니어 유닛 그룹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슈퍼주니어로 다 함께 모여서 움직이는 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스케줄을 맞추기 힘들다 보니까 유닛 활동으로도 굉장히 해외 여러 군데를 많이 팬분들을 만나러 가고 그렇게 하면서 팬분들을 저희는 좀 더 가깝게 만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또 해외에 계신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 싶고 앞으로도 또 더욱더 많이 만날 예정이고 이제 12월 달부터 있을 저 슈퍼주니어 콘서트 이제 투어를 통해서도 정말 그동안 오래 기다려주신 해외 팬분들을 다 만나고 올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은혁 씨도 은혁 씨가 안무에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이번 안무 포인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은혁 씨 준비해 주세요. 얘들아. 음악이 없지 않나요? 음악 불러 드릴게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슈퍼주니어가 항상 그 대중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퍼포먼스는 뭔가 항상 한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쏘리쏘리에서는 뭐 이렇게 손을 비비는 동작이라든지 뭐 미스터 심플에서는 뭐 손을 터는 동작 이런 좀 간단하고 쉬운 동작들이 저희 슈퍼주니어만의 어떤 시그니처 무브가 되면서 그 퍼포먼스들을 굉장히 사랑해 주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안무에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이번에도 역시 뭐 많은 분들이 좀 쉽게 한 번에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퍼포먼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슈퍼주니어는 사실 이 전 앨범 데뷔일까지만 해도 저희 멤버들로만 채워진 무대로 퍼포먼스를 구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많은 댄서분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만들면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꽉 찬 멋진 좀 힘 있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렇게 말씀으로만 들으면 어려우니까 은혁 씨 앞에서 동작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몸소 보여주는 그룹 슈퍼주니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직 저희가 뭐 안무에 이름을 붙이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안무가 기사가 나고 나면 아마 안무에 이름이 붙여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자, 코러스 파트 부분인데요. 좁지 않나요? 한 동작씩 알려주세요. 네. 어떤 걸 뜻하면서 그 동작을 만든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런 건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네. 예. 자, 손을 합치고요. 5, 6, 7, 8 음따 음딴 따란 딴 따란 따라단 따란 따라 음따 음딴 따란 딴 따란 아찔한 느낌 무비로 쏟단 나로 빠져들게 해 딴딴 따란 따라 내 마음을 훔친 블랙스 아오 자 야 여기 사진 제일 많이 나가겠다 그녀가 멋지네요 예 자 사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과 정말 도란도란 앉아서 계속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네. 그 오늘 보니까 슈퍼주니어가 아까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2,000원이 상승했더라고요. 슈퍼주니어 컴백 영향인 것 같아서 굉장히 축하드리는데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최시현 씨 문제 있잖아요. 네.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최시현 씨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언뜻 들으니까 비중을 좀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어떤 좀 안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조절을 얼마 정도 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는 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 있으면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시원 씨가 제대를 하고 앨범 준비를 뭐 연습부터 자켓, 뮤직비디오까지 이미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었던지라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분량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시원 씨의 분량이 많다라고 느꼈기보다는 멤버들의 분량이 좀 고루 나와 있는데 오히려 좀 그렇게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희가 뭐 일부러 시원 씨의 뭐 분량을 줄였다거나 뭐 늘렸다거나 그러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또 뮤직비디오에 저희가 또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부분들을 뭐 일부러 많이 뭐 걷어내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뮤직비디오의 스토리 자체가 흐름도 깨지게 되고 뭐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는 사실 뮤직비디오의 한 작품으로만 그냥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또 계속 반복일 수 있겠지만 정말 그 빈자리를 저희 멤버들도 잘 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희가 비록 여섯 명이긴 하지만 다른 멤버 그룹으로 치면은 여섯 명이면 딱 맞는 멤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슈퍼주니어가 많다라고만 느꼈었던 그 느낌을 여섯 명이서 또 아기자기하게 또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느낌을 또 보여드릴 테니까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더스타 하나영 기자고요. 먼저 예성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규현 씨랑 려욱 씨가 빠지면서 약간 보컬 라인에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메꾸시려고 했는지 궁금하고 오늘이 슈퍼주니어 데뷔 12주년인데 이런 날 컴백하게 되신 게 되게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들이 제가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쉬웠다라고 했던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돌아오니까 그들이 또 없어요. 안 그래도 어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데뷔 12주년이고 그리고 11월 6일이 또 저희 슈퍼주니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설레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걱정이 들더라고요. 예, 뭐 앨범의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슈퍼주니어 항상 많은 그룹의 멤버의 그룹이었는데 절반의 멤버로서 참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면서 이제 아무래도 보컬 쪽에 큰 주축을 담당했던 두 친구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두 친구의 공백을 뭐 저 또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지금 여기 있는 멤버들이 생각보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또 친구들이 있어서 예, 그분들이 굉장히 분투를 또 해주면서 또 제가 또 많은 부분을 또 그 역할을 그 자리를 제가 채웠죠. 네, 여기 또 예, 원래 좀 노래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좀 겸손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예, 네, 그렇게 잘 평소에 규현 여기한테 양보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저랑 신동이 형이 많이 부각 하고 싶었던 그럼 그 뒤에 이어서 남은 질문도 은혜 씨가 대답을 해주세요. 네, 이태 씨가. 그리고 오늘이 정말 이제 12년, 2005년에 데뷔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저희에게 있어서 감사하고 고마운 날이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11월 6일날 대형 버스에 같이 들어가서 새벽 3시부터 샵에 가서 준비를 하고 인기가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렇죠. 이후로 저희는 좀 뿌듯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희가 그때 다수의 멤버로 데뷔한 이후로 그 이후로 참 많은 다수의 이제 네. 그룹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네 여기서 참 뭐 개인적인 해프닝이라면 네? 하지 마요? 아니요. 아 그래요? 저는 그 래핑버스를 맨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근데 래핑버스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제 제대로 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인원수 다수의 이제 그룹이 나와서 참 기분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이제 뭐 11월 컴백 대란 이러면서 뭐
6일날 어떤 그룹, 7일날 어떤 그룹, 8일날 어떤 그룹 이렇게 나오면서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살포시 좋아요를 눌렀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참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흐름에 있어서도 사실 이렇게 제외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서 지금 활동하는 우리 아이돌 그룹 분들과 또 함께 또 생각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더 지나도 그들과 함께 계속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랑 같이 컴백을 하는 우리 세븐틴도 있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승관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형 내일 컴백하신다면서요. 저희도 이제 컴백인데 같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저 리턴즈 다 챙겨봤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승관아 우리 방송국에서 잘 보자 화이팅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저희 슈퍼주니어는 시간이 흘러도 그 시대 때 새로 나온 어떤 보이그룹이 있더라도 걸그룹이 있더라도 늘상 이렇게 견주게 되고 그리고 라이벌로 활동하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예. 자 사실 여기에서 좀 질문을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기분 좋고 그리고 혹여나 우리 기자님들 분들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더욱더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사과의 말씀을 제가 또 미리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끝으로 우리 희철 씨부터 2년 2개월 만에 활동하는 그 슈퍼주니어 앨범 각오를 한 분 한 분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각오라기에는 늘 그래왔듯이 슈퍼주니어다운 무대를 만드는 게 각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블랙스투 화이팅! 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2년여 시간 동안 그 군 복무를 하면서 그 항상 자기 전에 천장을 보면서 멤버들과 또 함께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콘서트 그리고 팬분들 만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시간이 다가와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고요. 슈퍼쇼에서도 여러분들께 또 좋은 공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힘차게 출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앨범을 낼 때마다 매번 감사드리는 게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서 저희를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주시고 좋은 기사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의 마음은 뭐 이 활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뭐 저희는 뭐 성적에 연연하지 않아요 뭐 이런 말들을 해왔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사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앨범에는 뭐 저희가 대표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해주셨고 그분들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 또한 정말 이 약 물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 은혁 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첫 번째 고민을 했던 게 이번 앨범 8집의 성공의 기준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뒀거든요. 앨범을 많이 파는 거, 음악방송에서 1위를 많이 하는 거, 음원 차트에서 1위라는 거 과연 뭐가 성공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내린 가장 첫 번째 결론은 저희 멤버들이 오래오래 함께 활동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성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말씀드리는 건 슈퍼주니어를 좋아하시고 슈퍼주니어를 알게 되시면
들어오는 문은 있지만 나오는 문은 없다라고 늘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말 얘기 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더 계속 더 열심히 할 거고 또 2019년에는 규현이와 려욱이가 또 제대를 해서 또 그때는 또 지금 함께 하지 못한 다른 멤버들도 더욱더 함께 모여서 또 완전체로 또 인사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 뭐 울컥하네요. 울컥하고 앞으로 정말 우리 멤버들이 당찬 포부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 또 활동을 하겠고요. 여기 오신 분들 저희 슈퍼쇼 세븐에서 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사인 CD를 또 나오면 직접 사인을 해서 우리 오신 소중한 기자님분들께 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식사 꼭 하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일어나서 단체로 인사드리고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 매무새 가다듬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른 아침에 이곳까지 와주셔서 예쁜 사진 좋은 기사 써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 슈퍼주니어 정규 앨범 8집 기자회견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우리는 슈퍼주니 어여. 감사합니다. 자 우리 멤버분들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슈퍼주니어의 8집 정규앨범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SM 엔터테인먼트 SA 레이블로 전달해 주시면은